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5라운드가 지난 16라운드 프리뷰는 혁혜와 함께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험했어요. 아, 네, 아, 잘했어요. 스무스했어요. 네, 지난 15라운드 프리뷰 혁혜니 3경기 그리고 이정현 아나운서 1경기만 마쳤습니다. 아. 아주 축제라인 척하더니 아주 네. 네. 문화정연 타이틀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 또 댓글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현의 그것님께서 저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보고 경기를 봐야 진빠 K리그 보는 경우이자 저희 또 이런 거 너무나 뜻깊습니다. 네, 그리고 페니라이프님께서 네. 네, 아무 이유 없이 댓글 소개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김태형님께서 누구야? 나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기분 안 좋아. 둘이 남매 같아요. 아하. 라고 하시는데 뭐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씨. 성이 같습니다. 네. 네. 성이 같으니까 뭐. 크게 보면 남매죠. 네. We are the world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프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란에 남길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럼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성남대 부산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16라운드 성남대 부산의 맞대결이 16라운드의 첫 문을 엽니다. 네, 4승 5무 6패 6위의 성남. 15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좋은 흐름의 성남입니다. 예상조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 3연패에 빠진 3승 6무 6패 9위의 부산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통산 전적 성남이 43번 승리 무승부 40번, 부산이 38번 승리 성남의 우세. 최근 10경기 전적은 박빙입니다. 성남의 3번 승리 무승부 4번, 부산이 3번 승리했고요. 성남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26번 승리 무승부 17번, 부산이 20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1대1 우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혁혜의 픽은 축구는 흐름 싸움. 성남이 지난 라운드의 좋은 흐름을 승점 3점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지난 라운드의 멋진 프리킥 골을 기록한 나상우 선수입니다. 두 팀의 10경기 전적이 말해주는 것처럼 저는 무승부 경기를 예측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경기는 네, 울산의 포항 동해안 더비 정현스턴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수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연승 행진이 끊긴 울산, 그리고 지난 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극장골로 승점 1점을 챙긴 포항입니다. 동해안 더비 통산 전적 울산이 55번 승리했고요. 무승부 50번, 포항이 61번 승리하면서 포항의 우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5승 무승부도 1번, 포항이 4번 승리하면서 울산의 우위입니다. 또 하지만 울산의 홈경기 상대 전적 울산이 29번 승리 무승부 26번, 포항이 30번 승리하면서 포항의 우위거든요. 이어서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1승 포항이 3승, 포항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리그 최고의 더비 166번째 동해안 더비는 누가 승자가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포항의 승리입니다. 지난 1차전은 패배를 갚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들은요, 완전체 1588 선수들입니다. 저는 또 정현 씨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울산의 승리 예상합니다. 포항이 나는 라이벌 4년 넘어야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요,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에서의 경험을 이번 라이벌 더비에서 보여줄 이청용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과 상주의 경기 살펴볼게요. 서울 대 상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5승 1무 9패 8위의 서울, 지난 라운드 강원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상주는 부산에게 승리하면서 좋은 분위기, 8승 4무 3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11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가 7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박빙입니다. 서울이 4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4번 승리하면서 22골이 터졌습니다. 서울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5번 승리 무승부 3번, 상주가 2번 승리하며 서울의 우위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2번 승리, 상주가 1번 승리, 3경기 9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대0 승리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승리했던 팀들의 맞대결, 과연 어느 팀이 연승을 달릴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혁혜의 픽은 FC 서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FC 서울의 승리, 그리고 지난 라운드 해성같이 떠오른 정한민 선수를 주목했던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도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골을 넣은 한승규 선수 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기 수원대 전북의 맞대결, 이번에도 정현스턴입니다. 또요? 네. 지난 라운드 리그 선두 울산과 무승부를 이루며 승점 1점을 획득한 수원,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 이후 3연승을 달리며 우승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전북인데요. 통산 전적은 수원이 30번 승리 무승부 23번, 전북이 30번 승리 박빙입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수원이 1승 무승부 3번, 전북이 6번 승리했고요. 또 하지만 수원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18번 승리 무승부 11번, 전북이 12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수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전북이 2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개막전 경기로 전북이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울산을 만나고 전북을 만난 수원, 업그레이드된 전북을 만나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전북의 승리입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김보경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혁혜의 픽은 저도 전북의 승리, 요즘 상대 팀들을 벌어시키는 바로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마지막 광주 대 강원의 경기인가요? 아니요, 대구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어디 갔어? 네, 대구 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7승 4무 4패 5위의 대구,
그리고 지난 라운드 선두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하며 3연승에 실패했습니다. 네, 5무 10패 12위의 인천, 성남에게 패배하면서 아직 이번 시즌 첫 승에 실패한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통산 전적 대구가 11번 승리, 무승부 18번, 인천이 13번 승리, 인천의 우세. 지난 10경기 전적 대구가 4번 승리, 무승부 5번, 인천이 1번 승리했습니다. 대구 홈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가 8번 승리, 무승부 7번, 인천이 6번 승리하면서 대구의 우세.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가 2승 무승부 1번, 인천의 승리 없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0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홈경기 관중 제게 첫 경기에 패배한 대구, 이번 경기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고요. 주성원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을 재정비한 인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터키빅 대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김대현 선수가 대구를 승리로 깨울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의 승리, 대구에게 골을 선물할 에드가 선수를 주목해볼 것 같습니다. 광주 대 강원이요. 광주 대 강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4승 3무 8패 12위 광주, 리그 선두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승점을 챙긴 광주, 그리고 강원 4승 3무 7패 7위 4경기 동안 2무 2패 승리가 없는 강원, 여름에 체력적인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통산 전적 광주가 5번 승리 무승부 7번, 강원이 4번 승리 광주에 최근 10경기 전적 광주가 3번 승리 무승부 5번, 강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이때 광주에서 29골 터졌습니다. 광주 홈경기 상대전은 광주가 2번 승리 무승부 5번, 강원의 승리 없고요. 제 상대는 짠! 지난 울산 상대 전적 강원이 1대0 승리했습니다.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 팬들 맞는 첫 홈경기 승리에 간절한 강원의 맞대결. 리듬을 처음부터 약간 리듬감이 생겼어요. 역시 베이비 소울인가 스물스 베이비인가.